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법원에서 인정이 됐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심 법원 판결문 내용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문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법원은 청와대와 낙하산 공모가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대대적인 불법 사표 요구는 처음이다. 굉장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 출신이 처음으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전 정부를 비판했었던 블랙리스트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의 1심 판결 내용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법원은 지금까지 관행에 불과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불법 사표를 요구했던 적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건은 김은경 장관이 청와대와 함께 공모하여 불법적으로 전 정부 사람들에게 부당한 불법 사표를 요구했다라는 것을 1심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전면에서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한 조간신문은 욕하다가 담는다더니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황희 장관 후보자 생활비, 딸 유학비 자금 출처 의혹 해소 못하고 변명만 했다. 한겨레 신문 제목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어제 청문회를 보고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겼군요. 해소는 안 됐고 의혹이 변명만 했다. 한 달 생활비 60만 원 논란에 사실은 300이다. 아내의 카드 지출이 빠졌다. 누락됐다. 야당에서는 누락됐다는 증빙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딸과 배우자 유학비 출처를 두고 공방도 여전했습니다. 송금 내역이 전혀 없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야당의 반발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그간 집 매매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비싸도 너무 비싸다라는 현장에 불만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거 긴급히 조정합니다. 15억짜리 집 매매 수수료 390만에서 570만원 낮출 듯. 이른바 반값 수수료 인하가 권익위에 의해서 권고됐습니다. 국토부는 7월쯤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월성 평가가 나오기 전에 백운규 장관이 폐쇄 대안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내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백 장관, 월성 평가가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검찰의 수사가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도 전혀 멈칫이 없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